지금부터 신랑 장혁군과 신부 진유리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결혼식이다. 내가 결혼을 하다니. 응? 아, 내가 누구랑 어떻게 결혼을 했냐고? 그게 언제였더라. 아,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신입생 환영회 때였어. 지금까지 대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순서는 가오네입니다. 마! 마 조용히 좀 해봐라! 그 우리 가오네를 소개할게. 우리 가오네는 알까기 동아리인데 올해부터 부원들이 많이 모아가 대회에 나갈 생각이라. 상금이 음흉하니까 자신 있으면 온나? 마 거기에 자신 있나? 와, 상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야야야, 저 동아리 어떠냐? 와, 저 사람 키 진짜 크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연예인 누구 닮았는데? 아, 박서준? 어, 그래. 박서준 많이 닮은 것 같다. 야, 내 말 듣고 있냐? 에휴, 누가 진율이 아니랄까 봐. 아, 몰라. 나 저 동아리 구경이나 가야겠다. 어? 여긴가 보다. 아, 이게 뭐라고 떨리냐. 깜짝이야. 여기서 뭐하노? 안녕하세요. 진유리입니다. 알까기 동아리라고 해서 신기해서 왔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온나? 네. 이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래. 그 알까기는 좀 하나? 아, 아니지. 해본 적 있나? 저 알까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맞나?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테스트요? 저 진짜 자신 없는데. 에이, 별거 없고 단디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나부터 제끼면 된다. 뭐 어려운 거 없다. 도훈아, 그 바둑판 좀 들고 온나? 아이씨, 귀찮으면 지가 가져오면 되지. 하, 옅다. 한 판 해봐. 할 줄은 알제. 그럼 니부터 해봐라. 그럼 저부터 할게요. 응? 이거밖에 안 되나? 여리여리하게 생겨갖고 힘을 못 쓰네. 뭐지? 지금 나 무시하는 건가? 좋아요. 방금 전엔 봐드린 거고 이제 제대로 갑니다. 어쩌다 오기가 생긴 나는 밤새도록 그 사람과 알까기를 했지. 의외로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것이 나 독종이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마, 니 내랑 대회 한번 나가볼래? 독종끼리 한번 나가보자. 네? 대회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니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선배랑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배의 말대로 나는 기대 이상으로 잘했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 이번 우승팀은 가오네 팀입니다! 오빠 이거 진짜예요? 성놈이 왜하는 장난 아니다! 어머! 미안,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나도 모르겠구만. 아니에요, 저도 너무 좋아서. 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사이는 점점 발전했고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되었다. 오빠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았고 기다리다 보니 오빠의 저녁날도 다가오게 되었다.
어, 유리야. 나 다음 주에 드디어 전역하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근데 오빠, 사투리 많이 고쳐졌다? 그치. 여기 서울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고쳐졌어. 오, 신기하다. 야, 너 미쳤냐? 야, 정신 안 차려? 놀러 왔어? 죄송합니다. 어, 유리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어, 알겠어. 야, 영민아, 여기서 뭐하냐? 야, 또 애들 괴롭히냐? 야,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아, 그만하고 들어가. 하, 장병장님, 그게 아니라...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박유연,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장님. 아니야, 됐고. 야, 씻었냐? 안 씻었으면 샤워나 하러 가자. 날씨가 무시덥네, 어? 네? 아, 단 둘이서 말씀이십니까? 그럼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하지. 셋이서 하냐? 아, 아닙니다. 근데 장병장님, 다음 주에 저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주 뒤에 휴가 나가는데 장병장님한테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답으로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나야 고맙지. 그럼 그때 나오면 연락 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전역을 했다. 그리고 오빠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나는 취직을 하게 되었고 오빠는 취준생이 되었다. 여보세요? 오빠, 나 퇴근길인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놀랐잖아. 아니, 도서관이었어. 토익 준비하고 자소서도 써야 되니까 바빠서 그랬지. 미안. 알지, 아는데.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바빠도 나 퇴근길에 잠깐 전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요번 주말에 보기로 했잖아. 아, 나 12시까지 토익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알았어. 열심히 해. 몇 시지? 12시 30분? 12시 30분? 12시 지났네? 어떡하지?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나와. 짜증나게 진짜. 유리야! 유리야! 미안. 내가 많이 늦었지. 어제 새벽까지 영어 듣게 한다고.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건 줄 알아? 3주 만이야, 3주!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겠어? 미안해. 밥은 뭐 먹을래? 대신 내가 영화는 낼게. 시간도 애매하고 밥은 됐어. 취준생이 무슨. 내가 낼게. 가자. 야, 너 말을 해도 무슨. 난 오빠 배려해서 그런 거거든? 아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 예림이! 급해 모여! 어헤이! 건드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어? 사쿠라? 쓸 수 있어! 그래도 영화는 재밌네.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러게. 연기는 진짜 잘하더라. 유리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할래? 아, 오랜만에 봤으니까 얘기도 좀 하자, 응? 술? 뭐, 그러자. 자, 건배! 맞아. 메뉴 한 잔 드세요! 네! 뭐 먹을래? 평소처럼 해물 누룽지탕이랑 제육 시키자. 나 해물 누룽지탕은 좀 별로. 왜? 오빠 이거 잘 먹었잖아. 네가 잘 먹으니까 그냥 먹는 척한 거지.
넌 나랑 몇 년을 만났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냐? 진짜 관심은 있는 건지. 아 됐고, 아 그냥 시켜. 저기요. 네. 여기 해물 누룽지탕이랑 제육 소주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럼 진작에 말하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왜 이제 와서 나쁜 년 만드냐고. 넌 말을 해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누가 내 생각해달라고 했어?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서 나 나쁜 년 만드는 게 내 생각해준 거냐? 아씨, 야 적당히 해라.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어, 유연아. 웬일이냐? 장병장님, 저 지금 장병장님 동네 와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동네라고? 네, 장병장님 보러 왔습니다. 전해드릴 것도 있고,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어, 그래. 나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나도 마침 밖에 나와 있었어. 그럼 포차 공원에서 보자. 네. 병장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웬 꽃? 일단 고맙다. 요즘 군생활은 어떠냐? 병장님이 안 계셔서 너무 힘듭니다. 야, 영빈이 그 새끼가 아직도 너 괴롭히냐? 아닙니다. 병장님이 안 계셔서 힘든 겁니다. 너 내가 그렇게 좋냐? 나 하나 없다고 무슨 군생활이 힘들어? 그게 아니라 병장님,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병장님이 처음으로 챙겨주신 날부터 병장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병장님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은 고마운데 나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하고 있다가 너 전화 받고 나온 거야. 미안하다. 일단 못 들은 걸로 할게. 아무튼 꽃은 고맙고 나 먼저 들어갈게.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에이씨, 모르겠다. 야, 또 왜 이래? 왜 껴안고 그래, 어? 병장님, 저는 진짜 진심입니다. 한 번만 제 얘기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현아. 금방 온다더니 언제 오는 거야? 집에 간 건 아니겠지? 찾으러 나가봐야 하나? 그렇게 술집을 나와 나는 오빠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오빠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것은 전화를 하고 있는 오빠가 아니라 어떤 남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그 사람과 포옹을 하고 있는 오빠였다. 충격적이었다. 더 이상 오빠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나는 먼저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빠, 나 오빠 기다리다가 너무 안 와서 그냥 먼저 갈게. 내가 뭘 본 거지?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여보세요? 유리야. 어디야? 나 지금 너네 동네 근처인데 술 마시자고. 상민아, 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어디야? 내가 글로 갈게. 상민아, 나 어떡하냐? 오빠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혁이 형이 뭐 잘못했어? 아니면 뭐라고 했어? 그게 오빠가 어떤 남자한테 꽃을 받고 그 남자랑 다정하게 포옹을 하는 걸 봤어. 그것도 나랑 싸우다가 갑자기 누구 전화 받고 나간다고. 나 혼자 남겨두고 나가서 남자 둘이 그 짓을 한 거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야, 그만 마셔. 어? 아, 일단 진정해봐. 진짜. 아, 혁이 형이 남자 좋아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너랑 3년을 넘게 만나면서 그걸 숨기고 있었지? 오빠는 3년 동안 나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를 좋아하긴 했을까? 나한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한 거는 다 거짓말이었을까? 야, 진율이, 아, 울지 말고. 나는 소주 반 병만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날은 아마 어휴, 많이 먹었지. 그래서 상민이한테 미안했지. 아, 얘가 왜 이래? 야, 진율이! 야, 정신 좀 차려봐! 위안이가 남자를 좋아했구나. 아, 잘 타일러서 보냈으니까 괜찮겠지? 유리? 아, 내가 너무 오래 나와 있었나? 먼저 갔나 보네. 아까는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 미안하네. 아, 그래도 다시 만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겠지? 유리 집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야, 진율이! 아, 정신 좀 차려봐! 유리랑 상민이? 집에 간다더니 왜 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진율이 쟤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야! 이상민! 너 유리랑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어? 혁이 형! 아이, 그게... 야! 장이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군대도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집에 간다고 문자만 남겨놓고 사라지다니 여기서 지금 상민이랑 뭐하고 있는 거야? 둘이 술 마셨냐? 아니 형! 그게 아니고요! 야, 넌 빠져 이 새끼야! 네 형. 그럼 유리 좀 잘 챙겨주세요. 뭐? 잘 챙겨줘? 너 유리 좋아하냐? 네가 뭔데 잘 챙기라 말아야! 어? 됐고, 짜증나니까 빨리 꺼져라. 네. 유리야! 나 먼저 갈게! 상민아! 형! 야, 장효! 네가 뭔데 상민이한테 꺼지라고 그래! 네가 뭔데! 야, 진율이! 너 쟤랑 뭐 있냐? 나랑 만나다가 그 전화 조금 오래 했다고 집에 간다고 문자나 남기고 그냥 가버렸으면서 쟤랑 술 마셨냐? 지금 화내야 되는 건 나 아니야? 어? 지금 말 다 했냐? 야, 너는 내가 왜 간다고 했는지 모르지? 내가 왜 갔는지도 모르면서 상민이랑 둘이 있는 것 때문에 화내는 거잖아 지금! 내가 왜 먼저 간다고 말하고 상민이랑 술을 마셨는지 물어봐야 되는 게 먼저 아니야? 그래, 왜 간 건데? 왜 나랑 있다가 먼저 가고 저 새끼랑 토할 때까지 술 마신 건데?
야, 나 다 봤어. 너가 어떤 남자한테 꽃 받고 같이 껴안고 있는 거 다 봤다고. 내가 너 군대 기다려주고 취업하는 것까지 기다려주고 있는데 나한테 보여준다는 게 고작 남자랑 껴안고 있는 거냐? 나 사실 남자 좋아한다고 보여주는 게 네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냐고! 아, 남자 좋아하니까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거야 지금? 뭐? 야, 오해야, 어?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까 그건 뭔데? 아까 그건 뭔데? 아, 몰라! 그래도 마음은 후련하네. 아이씨, 괜히 고백했나? 장병장님 많이 당황하셨겠지. 아, 나는 왜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아이씨, 괜히 욕만 먹고 왔네. 아, 혁이 형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유리 어떡하냐. 아이씨, 몰라. 아, 둘이 알아서 하겠지. 유리랑 술 마시려고 했는데 혼자 다 마시고 토하고. 에휴, 맥주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시지? 어? 군인이네? 휴가 나왔나 보다. 근데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군인이 이 시간에, 그것도 군복에 술을 들고? 아, 저거 걸리면 큰일 날 텐데. 아, 저기 군인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이 시간에 군복 입고 술 마시고 있어도 돼요? 아, 그게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아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길래. 저도 군대 갔다 와봐서 아는데 그러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귀한 휴가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얘기해봐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다 알아요. 말만 해요. 사실 제가 방금 차였어요. 네? 아, 여자친구한테 차이셨구나. 에이, 원래 군인들은... 남자한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선임분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네, 맞아요. 저 남자 좋아해요. 여자친구가 아니었구나. 죄송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반응이요?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막 아이씨, 이렇게 싫어해야 되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남자 좋아해요. 장난 아니고 진심으로. 네? 저도 그쪽처럼 남자 좋아한다고요. 아, 뭔가 제 편을 만난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싶었는데. 저기, 괜찮으시면 술 한잔 하실래요? 얼마든지요. 유리야, 아까 그 친구는 내 군대 후임이고, 아, 나 전역하면 밥 한번 먹자고 한 거였어. 근데
그 친구가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였고 그 남자가 내가 된 거였어. 꽃 받을 때까지도 몰랐어. 진짜 믿어주라. 어? 그럼 왜 껴안은 건데? 아주 다정하게 둘이 껴안고 있더만. 그건 내가 잘 얘기하고 나 들어갈 테니까 너도 잘 들어가라 말하고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껴안은 거야. 진짜 놀랐다고.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야, 그럼 너는 아까 상민이랑 그 상황은 뭔데? 상민이랑은 너가 남자랑 껴안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너 못 볼 것 같아서 혼자 방황하고 있을 때 술 먹자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술 마신 거야.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상민이가 도와준 거라고. 나야말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야, 그럼 넷이 만나. 넷이 만나서 오해를 풀면 되잖아. 그래, 그럼 넷이 만나서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일단은 너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 데려다 줄게. 알겠어. 상민아, 미안한데 오늘 시간 괜찮아? 너가 좀 필요하다. 어? 뭔데? 나 오늘 이따가 늦게 약속 있는 것 말고는 괜찮아. 그럼 이따가 어제 그 술집으로 8시까지 와주라. 알겠어. 아도. 유현아, 어제는 잘 들어갔냐? 아니, 다름이 아니고 오늘 시간 괜찮아? 사실 어제 너랑 나랑 있는 거를 여자친구가 본 것 같아.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은데 네가 좀 필요하다. 아도. 네, 저는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그런 일 있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늦게 약속 있는 거 말고는 괜찮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어제 우리 만났던 곳 앞에 보면 술집 있거든. 거기로 8시까지 오면 돼. 어제 있었던 일 오늘 다 풀어보자. 그래, 뭐가 맞는지 다 알 수 있겠지. 유리가 어디 있지? 어? 저기 있다. 유리야! 혁이 형, 안녕하세요. 성민이 왔네. 일단 앉아 있어. 장병장님이... 아, 병장님! 어? 유현이? 성민이 형. 뭐야?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아, 그게 사실 어제 장병장님한테 차이고 나서 혼자 방황하고 있었는데 상민이 형이 저한테 와서 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상민이 형도 저랑 같은 쪽인 걸 알아서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어요. 유리야, 내 남자친구다? 와, 상민아, 혁이 오빠가 아니고 너였구나. 와, 야, 이런 우연이. 유리야, 오해는 좀 풀렸니? 응, 오빠 바로 풀렸어. 오빠, 내가 어제 혼자 오해하고 가버린 거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왜 문자만 남기고 갔는지 안 물어보고 그냥 무작정 화부터 돼서 내가 미안하지. 저기, 그럼 두 분 오해는 풀린 건가요? 사실 오늘 유현이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두 분 오해 풀렸으면 저희 먼저 가봐도 될까요? 그래, 그래. 야, 성민아,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야, 유현아, 성민이 좋은 애니까 잘 만나봐.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장병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오해는 다 풀렸으니까 두 분도 얼른 데이트하러 가보세요. 네. 두 분도 오늘 데이트 잘하세요. 상민이 형, 가자. 그래, 가자. 오늘 뭐 할까?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유리야, 배고프지? 뭐 먹을래? 해물 누룽지탕에 제육볶음 어때? 뭐? 됐네요. 오늘은 오빠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사랑해. 미안하고. 뭐야 갑자기. 나도 미안하고 사랑해. 여기까지가 내 결혼 스토리다. 아니, 연애 스토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나랑 혁이 오빠도 잘 됐고 우리의 남남 커플도 잘 됐고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유리야, 무슨 생각해? 이제 사진 찍는다. 어? 아, 잠깐 옛날 생각 좀 했어. 자기야, 빨리 와. 사진 찍는다. 알겠어. 갈게. 자, 그럼 찍겠습니다. 어, 거기 남자 두 분 그림 좋네요.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응? 그래서 신혼여행은 어땠냐고? 남남 커플은 어떻게 됐냐고? 글쎄다, 나는 모르겠는데.